자, 우리는 어제까지 위말라 붐이 그래서 때가 없는 더러움이 없는 다시 말해서 십악의 그 모든 불선한 법으로부터 완전히 닦여진 그런 순결한 그런 상태를 이구지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노트 전부 다 보이시죠? 보이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아,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삼학도에서 삼선도에 가는 사람도 십선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초지에서 이지를 가는데도 십선법을 하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십선법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욕계에서 삼선도로 가는 사람의 십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그 십선법을 많이 완전히 그렇게 짓는 것이지만 그리고 사실은 욕계에서 십선법을 닦는다고 할때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십선이 아니고 칠선을 닦는 거예요. 욕계에서. 왜냐하면 탐진치는 욕계에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마음의 양식이에요. 탐진치가 완전히 사라진다든지 하는 그것은 욕계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욕계에서 만약에 탐심, 진심이 없으면 욕계가 아니에요. 거기는 바로 색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욕계에서 삼선도에 가려고 할 때, 그때 닦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칠선을 닦는 것이에요. 욕계에서 색계로 갈 때, 그때는 탐진치를 닦아야 되는데, 탐진키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탐진치를 컨트롤하여야만 돼요. 욕계에서 색계에서 갈 때는. 그래서 이 사마타의 수행을 할 때는 탐진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탐진치를 완전히 끊어 없애버리는 그것은 로쿠따라 출세간에 아라한 벽지불 보살 칠지, 보살육지, 이상 벽지불 아라한, 여기에서만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는 거예요. 야,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맑은 보름달처럼 완전하게 그렇게 지켰을 때, 그때에서야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원래 안 들어가는 건데 살짝 설명을 해줘야겠어요. 그 유식에서 생각하는 그 마음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거. 자, 유식에서는 제8식에 대한 해석이 세 개의 학파가 각각 달라요. 그 팔식에 대한 해석이 그 섭륜종에서 말하는 팔식과 그다음에 남도파에서 말하는 그런 그 팔식과 자, 그리고 지론종에서 말하는 팔식 이렇게 각각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세 개의 학파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여기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전에 의하면 진망화합식이다. 이제 유식 삼수성에도 그렇게 나와요. 진과 망이 화합되어 있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망을 씻어내버리고, 망을 끊어내버린다. 여기서 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될 망자인데 이 유식에서 말하는 거짓될 망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외부의 세계는 마음에 투사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환영이라서 거짓된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의 세계에 반영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표상, 니미타, 이것도 역시 거짓된 거예요. 자, 그 표상에 의지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이름과 개념들, 이것도 역시 거짓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들을 투사시킨 나의 여러 가지 센스 데이터, 정보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 그것들도 역시 거짓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다 쉬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 팔식을 진망화암식이라고 그렇게 배운 현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설정해야 되냐면은 이 망이 다 사라지면은 말라, 이 더스트, 더러움이 다 사라진 그 어떤 청정한 상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말라, 아마라식이라고 하죠. 산스크리트는 어말라가 돼요. 여기 이구지에서도 말라, 왜 이게 그리기를 하고 말라, 더러움이에요. 번뇌에도 되겠죠. 이 어 하면은 부정접두사예요. 그러니까 더러움이 없는 상태에 그것을 우리 한문에서는 아마라식이라고 하죠. 청정식이라고 하죠. 정식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이거를 몇 식으로 보느냐. 제9식으로 그렇게 보죠. 자, 그렇게 해서 제9식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8식 안에, 8식 자체가 염정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염식이 그 더러움의 식이 다 벗겨지면은 맑은 식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 제8식이 전환해서 맑은 식이 드러나는 거. 이것은 팔식의 상태가 그대로 있는데 대원경지 이렇게 해석하죠. 자, 그래서 팔식 자체에 대원경지가 있다라는 그런 인제. 그러나 염식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나머지도 팔식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파와, 이런 팔식이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론종에서는 어떤 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생각하고 싶어 했느냐 하면은, 팔식 자체가 청정해진다면은 본래부터 청정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팔식이 청정식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염호식, 번뇌식은 뭐냐? 그건 칠식에다 갖다 붙이자. 그래서 염호식은 칠식이고 팔식은 청정식이다. 이제 지론종에서는 이렇게 보죠. 지금 이제 학파관의 이런 문제는 나중에 뭐 길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본질은 뭐냐면은 번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상태가 무인가 아니면은 청정한 어떤 마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유식에서는 청정한 그런 상태다. 자, 그러면 청정한 그 상태가 무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냐? 이거는 큰 거울과 같아서 중생세간의 모든 것을 다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무는 아니다. 그래서 청정하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십지혜를 넘어서 불지혜 가게 되면 십지혜에서 있는 법운지, 거기에서 일체 종지를 얻는 거하고 이 대응경지하고 이제 동일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아서 비추어서 알 수 있는 이런 청정한 마음이에요. 자, 이 청정한 마음으로 환기본처 되돌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청정한 마음의 구슬을 보게 하는 것은 찰랑찰랑 아찰라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도 찰랑찰랑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찰라, 아찰라, 찰라가 움직이며,
움직임, 찰랑찰랑 하는 게 없어야 돼. 움직임이 없어야 돼. 뭐가 가장 먼저 움직이게 만드느냐? 개와 개 파괴예요. 그래서 먼저 이 산매에 들어가려면은 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만 되죠. 자, 그래서 파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그런 상태가 되면 마음의 호수가 가라앉으면서 마음 바탕에 있는 진주, 그 보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삼매의 진입로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지에서 계를 완성하면 그러면은 3지에서는 바로 이 삼매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입로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뿌라박가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인도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 아리안족이 기원전 1500년 전에 유목민족이었다가 늘 산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신둘리버 신두강에 딱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저 넓은 바다가 바다 위에 해가 탁 뜨고 해가 지는 거 이런 것을 이 유목민족으로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완전히 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해에 대해서 이름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정천에 떠 있으면은 수리야 나마스카르라고 하죠. 라고 하고 해가 막 뜨기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상태를 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뿌라박가리는 여명이에요. 그런데 한문에는 발광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발광이 틀린 건 아니에요. 뭐 빛이 바란다. 그런데 빛이 바란다라는 것보다 이 뿌라박가리는 빛이 막 비추기 시작하는 상태, 여명의 상태, 여명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여명지에서는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그야말로 저절로 자연산매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사선과 사정과 사무량신과 오신통을 닦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지에서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마음이 가라앉은 그 보살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수월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여명지에 머무는 보살은 여명지에 머무는 보살은 일체의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합니다. 또한 일체의 형성된 것들은 괴롭고 부정하고 불안정하고 파괴되고 오래가지 못하고 찰나의 생멸하고 과거로부터 발생한 것도 미래에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머무르지도 않는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부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스크리트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어니띠아땀, 어니띠아땀쩌 사르바 삼스카라 갓다스야. 그래서 주어는 뭐냐면은 사르바 삼스카라 갓다스야. 모든 삼스카라 형성된 컨스트럭트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어니띠아따 무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변하고 소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야따부담 얕다, S-E-T인데 그대로 부담 있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브라띠아박샤떼 관합니다. 있는 그대로 관을 하는 거예요. 자, 있는 그대로 관하니까 무엇이 보이는가 하냐면은 듀카따 괴로움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쩌 어슈바땀 청정하지 못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아나스바라시까땀 그래서 아시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나스바식 같담 하면은 안정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빗브라로빠담 그것은 파괴되는 것이고 찌라 스티띠까담 스티타 하면은 머무르다 머무르다는데 찌라 오랫동안 하면은 부정접두사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크샤니까 찰나에 우빠다니로다땀 생하고 멸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뿌르반따 삼반다 삼바바땀 뿌르바는 과거고 삼바바땀 그것은 생성된 거예요. 과거에 생성된 것과 저 아빠란타 삼스크란티깜 미래에 사라지는 것도 그리고 브라쭈빤나는 현재예요. 자 그래서 현재야 현재 어부야바스티탓깜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저 사르바삼스카라 갓다스야 주어가 뭐냐면은 일체 사르바 삼스카라 유이 유이는 아까 뭐라고 했죠? 만들어진 것 형성된 것 그런 뜻이죠. 그렇게 관해야 된다. 자 전체적으로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일체에 형성되어진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예요.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이 있다라고 이 이지의 보살은 보게 되느냐면은 그것은 무상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괴로운 속성과 부정한 속성과 아름답지 못한 속성과 의존할 것도 없고 파괴되고 오래 머무르지 않고 순간적으로 생멸을 하고 그리고 과거에 발생하는 것도 없고 미래에 소멸하는 것도 현재에 머무르지도 않는다는 것. 자, 과거에 자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 발생하지도 않았고 미래에 소멸되지도 않고 현재에 머무르지도 않는다. 자, 이것을 구름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름의 그 비유를 들어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구름이 궁전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전이 참 아름다워서 궁전에 있는 아리따운 소녀가 있어서 그 소녀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하고 있었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는 거잖아요. 구름이 변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궁전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소녀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3일 밤낮으로 엉엉 우는 사람이 여기에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구름은 궁전을 과거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그 궁전과 소녀가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미래에 사라진 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생멸을 초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중간학파의 설명과 그 다음에 유식학파의 설명이 동일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유식과 중간학파에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환상이고 실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Why should I be moral? 내가 왜 도덕을 지켜야 되는가? 이 꿈속에서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왜 도덕적이 되려고 노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식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세계가 꿈과 같지만 의타기성
나의 알라야식에 있는 잠재의식에 있는 프로그램들의 투영을 받아서 이 세계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나의 잠재의식에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들과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의탁이성,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청정하면 이 세계도 청정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부정하면 이 세계도 더럽다. 그러므로 뭐를 해라? 너희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만 환영이다 라고 한다면 너는 도덕적이어야 돼 라고 할 때 왜?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이 기원 후 3세기에 중간학파가 해를 주장할 때 그러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학문이 바로 유식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아주 필요한 것만 산스크리트를 해석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수월스님, 계속 읽어보세요. 일체의 인연에 의해 형성된 자아의 존재는 의지할 바 없고 보호해줄 자도 없고 슬픔과 비탄, 절망에 빠져있고 사랑과 미움에 묶이고 수많은 고통과 우울, 좌절들이 있고 몸이 좋은 시절은 머물러 있을 데가 없고 사인이 없고 사적과 성냉과 어리석음의 불꽃에 불타고 몸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휘청한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그런 존재는 어디에 의지할 바도 없고 보호해둘 자도 없고 항상 슬픔과 비탄 절망에 빠져 있고 왜 슬픔과 비탄 절망에 빠져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는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구름처럼 계속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고로 그것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상실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슬픔과 좌절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업이 청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탄과 좌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항상 비탄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좋았던 시절은 잠깐이고 그리고 내가 건강에 대해서 알아차렸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리고 항상 나이가 60이 넘으면 늙게 얘기했더라고요. 탐진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나이 젊었을 때보다도 두 배, 세 배로 수행을 해야겠더라고요. 나는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승려가 돼서 승납이 늘어나면 저절로 도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몇 배 더 수행을 해야 옛날의 것을 지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탐진치가 늘어나고 몸에는 날이 갈수록 여러 가지 질병이 치성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보세요. 보살은 이와 같이 일체의 형성된 유위의 법은 재난이 많다는 것을 볼 때 또한 일체 중생의 열 가지 마음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모든 중생들을 이끌어주는 스승도 구제할 자도 없다는 것, 중생들이 항상 결핍한 상태에 있다는 것, 중생들이 탐진치의 불꽃에 의해 불타고 있다는 것, 중생들이 존재의 감옥에 갇혀서 방황한다는 것, 중생들이 언제나 항상 번뇌의 정글에 쌓여 잠잔다는 것, 중생들은 관찰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 중생들이 성법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것,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미혹하다는 것, 중생들이 윤회의 흐름에 따른다는 것, 중생들이 해탈의 방편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러한 중생의 마음의 주의를 찌따 아사야라고 하는데 중생들의 아샤야, 잠재적 심리적 상태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열 가지의 심리적 구조를 중생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중생들에게 스승도 없고 구제할 것도 없고, 자도 없고 스승이 있어도 스승을 만날 만한 복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뭔가 부족한 상태로 있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탐진치의 불꽃으로
항상 활활 불타오르고, 그리고 이 존재라고 하는 프로그램 세계에 갇혀가지고 태어나는 것만이 이 정말이고 그 다음에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에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번뇌의 정글 속에 있어야 안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번뇌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번뇌 없는 세계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섯 번째로 중생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관찰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마른 똥 막대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자기의 잣대로 오해해서 해석을 해버리고, 그리고 아홉 번째 항상 윤회의 흐름에 따르는 것을 출교하고, 열 번째로는 해탈의 방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윤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지, 마치 치과에 가가지고 두 시간 동안 입 벌리고 수술을 받은 사람이 내 두 번 다시는 치과를 안 와야지 하면서 그 다음부터 집에 들어와서 늘 자기 전에 단 것 먹고 과자 먹고 양치도 않고 자버리고 그래서 치과에 갈 원인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윤회를 두려워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계속. 보살은 이와 같이 고뇌가 많은 중생계를 관하며 이들 중생을 내가 구제하고 해탈시키고 만족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열반을 이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노력합니다. 자, 이게 바로 초기불교와 그 다음에 보살행하고 차이점이에요. 초기불교는 자기의 심리와 자기의 고통을 관찰을 하는데,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중생계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중생들이 이렇게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저게 뭐 남의 일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그런 착각과 오해를 하죠. 그런데 남이 고통과 불행에 쌓여 있으면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불행과 고통에 쌓여가지고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만 이 보살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들을 다 해탈하고 그 다음에 열반으로 이끌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계속. 보살은 이와 같이 일체 형성된 위법에 대하여 역겨워 싫어하고 일체 중생에 대하여 평등심을 갖고 일체 지자의 신통지에 대하여 찬탄하고 열의 지혜를 의지처로 삼고 일체 중생의 구제에 힘쓰며 이와 같이 관찰합니다. 진실로 어떠한 방편의 길을 통해서 괴로움 많고 번뇌에 떨어진 이들 중생을 구제하고 구경의 행복인 열반에 들게 하여 일체법에 대한 의혹을 여의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 중생들이 윤회의 고통과 번뇌의 고통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그 연결점이 뭐냐면은 이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의 그 바다에서 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이 중생들의 그런 생각을 하느냐? 연민심이 있고 두 번째 불의의 공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타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타인이 곧 나고 내가 곧 타고, 만약에 타인이 있다면 타인이 없다면 나도 없고, 타인이 내가 있다면 타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치를 이제 알기 때문에 이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이들 중생을 내가 구제하고 해탈시키고 만족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열반으로 이끌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 없는 해탈 지혜를 증득해야 하고 장애 없는 해탈 지혜에 머물기 위해서는 일체의 법을 깨달아야 하고 일체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깨닫기 위해서는 부동과 불생의 지혜를 얻어야 하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선정에 능숙한
결택지 밖에는 없다. 자, 여기 논리적 흐름을 보세요. 내가 이들을 중생들을 열반으로 이끌어야 돼. 그러려면은 논리적으로 내가 열반에 그 깨달음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취를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그렇게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열반의 해탈지혜를 성취를 하려면은 그러면은 내가 법을 깨달아야 되고 그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동과 아짤라 불태전의 그 부동법과 불생의 법을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불생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연기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무명이 있으면 무명으로 인하여서 바로 행위가 있고 행위 때문에 식이 발생하고 식이 있으면 그것이 명색을 낳고 명색으로 인해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 여섯 가지 감각관이 있으면 부딪힘 촉이 있고 촉이 있으면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좋은 느낌에 대해서 애착 갖고 싫은 느낌은 벗어나려고 하고 좋은 느낌을 더욱더 가지고 싶어 할 때 가래가 되고 이 가래가 멀리 벌어져서 욕취, 아취, 견취, 개금취로 벌어지고 이 네 개의 취착심이 있게 되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느 한 곳에 가기를 원하고 거기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거기에 태어나게 한다는 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생의 법이에요. 자, 그러면 불생법은 무엇인가? 무명이 멸하면 점점점점 모든 연기의 그 고리가 끊어져서 마지막으로 태어남이 없고 태어남이 없으면 노사우비고뇌민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서 불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끊는 거예요. 자, 무명을 유식에서는 무엇으로 보는가? 무명을 무엇으로 보는가? 이 존재하는 세계와 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실제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잠재의식에 가지고 있는 정보 프로그램의 투사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것은 잠재의식에 있는 정보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잠재의식에 기록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명이에요. 그 오해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 고통의 무더기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깨달아야 되고 이런 지혜는 세속일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산란한 마음 가지고는 이런 지혜는 얻을 수가 없고 그 지혜는 선정의 마음이 아주 평화로운 선정의 상태에서밖에 얻을 수가 없으리라고 논리적인 결론이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보살은 이와 같이 능숙한 관찰 지혜를 갖추고 점점 더 바른 법을 찾아 나아갑니다. 보살은 밤낮으로 법을 듣길 강구하고 법을 들음에 만족함도 피곤함도 없이 갈구합니다. 보살은 법을 기뻐하고 법을 즐기고 법에 의지하고 법을 향하고 법을 따르고 법에 마음을 기울이고 법에 열중하고 법에 안착하고 법에 보호하고 법을 실적 법답게 실천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소멸하는 법과 그 다음에 선정에 드는 법이죠. 이 법에 대해서 아주 자생하게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만약에 이 티벳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법 한 구절 한 개송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 네 몸을 바쳐라 해도 보살은 자기 몸을 바쳐서라도 자기 몸을 죽여서라도 이 법 한 구절을 얻기를 원한다. 나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것은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스리랑카, 인도, 그 티벳 이렇게 해서 한 2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기초가 점점 쌓여지고
마지막에 몇 개의 의문밖에 안 남았을 때 이때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나는 이것을 해결하면 죽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있는 기초의 가르침이 정리가 안 되면 그런 마음이 안 내지. 이제 밑에의 가르침이 다 정리가 될 수 없는 마지막 몇 개가 남았을 때는 정말 자기 몸을 바쳐서라도 그 법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읽어보세요. 보살은 이와 같이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보물, 즉 재물, 옥물, 창고, 저장고, 가옥의 종류라도 혹은 황금, 보주, 진주, 다이아몬드, 묘안석, 나패, 소곡, 산옥, 금은전의 종류라도 고시하지 않음이 없고 마침내는 몸의 그 어느 부분이라도 아낌없이 고시합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가르침의 한 구절이라도 설하는 법사로 얻는 것이 귀하고 어렵다는 생각 이외에는 그 어떠한 다른 것이 법보다 더 귀하다거나 얻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은 그 법에 대한 지혜와 선정에 대한 그 법에 대한 그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물이나 아니면은 내 몸이라 할지라도 다 버려서라도 그 법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가르침을 위하여 그것이 밖에 있거나 안에 있는 어떠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보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분이 어떠한 스승이건 모시고 공경하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음이 없고 어떠한 자만도 교만도 여의고 교만 없음에 나아가며 어떠한 신체적 고통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보살은 일찍이 듣지 못한 법의 한 구절 듣는 것을 삼천대천세계에 쌓인 보물을 얻는 것보다 기뻐하며 보살은 잘 서려진 한 기동 듣는 것을 전륜성왕의 왕위를 얻는 것보다 기뻐합니다. 보살은 보살의 실천행을 청정하게 하는 아직 듣지 못한 법의 한 구절 듣는 것을 수십만 법에 걸쳐서 제석천이나 천상의 주의를 얻는 것보다 기뻐합니다. 자, 우리는 이 귀절을 들었을 때 만약에 우리는 주지자리 좋은 자리 한 개 준다면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법도 버리고 달려갈 그럴 판인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전륜성왕의 왕위를 준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 삼천대천세계에 쌓인 보물을 다 준다 할지라도 단지 법 한 귀절을 듣기를 들을 수 있다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출가한 이유가 뭐예요? 법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출가한 거예요. 이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남방에서는 15년 정도, 티벳에서는 17년 정도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스님들에게 15년에서 20년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 그리고 한 20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행을 하든지 나중에 그 살림살이를 하라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에 대한 그 발심, 그 법에 대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 다음에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만약 누군가가, 만약 그대가 온통 화염이 가득 찬 불구덩이에 수소로를 던져 자신의 몸에 큰 아픈 고통을 감수한다면 나는 정등밖에서 설하신 보살행을 청정하게 하는 이 가르침의 구절을 그대에게 들려줄 것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을 들은 보살은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무상 정등밖에서 설하신 보살의 청정함에 대한 이 한 구절의 가르침을 위해서는 범천의 세계에서라도 삼천대천세계의 가득한 불구덩이 속으로 나의 몸을 던질 터인데 하물며 평범한 불구덩이는 말할 것이 있으랴.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만 있다면 실로 모든 지옥과 악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감수할진데 하물며 인간의 고통 중이야 말할 것이 있으랴 라고 보살은 이와 같이 정진을 일으켜 법을 열심히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들은 바 법에 대하여 바르게 관찰하는 자가 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다른 십지경 보면은 번역이 좀 이상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번역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은 여기가 얼마나 명쾌한지 알 거예요. 두 가지예요. 법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갖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한 불구덩이로 어디에서 범천이라고 하는 지극한 즐거움을 즐기는 곳에 있다가도 그런 그 불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질 수 있는데 화염이 아주 지극한 이 보통 평범한 불구덩이 같은 거는 그거야 아마 그냥 맨발로도 들어가지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설사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 한 구절을 위해서 지옥에 들어간다고 해도 들어갈 건데 지옥도 아니고 겨우 인간 세상에 몸 찢어버리고 그 죽는 고통 그 정도는 지옥의 고통에서 수십만 분의 일도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보살은 어떠한 죽음도 고통도 버림도 불사하지 않는 그런 법에 대한 견고한 신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강원에 다니면서 방학 때 소승과 대승의 문제가 너무 풀리지가 않아서 강원에서 그런 가르침을 주더라고요. 아함경은 9년 동안 설했다고 하는데 나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 거기에는 부처님의 그 죽는 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열반에 드는 장면도 다 나오는데 어떻게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다음에 9년 안에 설했다고 하실까. 나는 이게 너무 납득이 안 가서 남에서 북으로 사람들을 쓸고 선지식을 찾아서 질문을 했는데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한 법화경을 가르치는 법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한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광주에 그분이 이제 그 법회를, 금강경 법회를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법사님을 따라오는 신도들이 수십 명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승복을 입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반배도 하지 않고 그 법사한테 삼배하고서는 휑하니 나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뭐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약간 아릿하고 섭섭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학생 법회가 있었나 봐요. 학생들이 계단을 쫙 올라오면서 합장을 공손하게 하면서 스님 안녕하세요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달콤하던지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 내가 그 자리에서 축복을 냈어요. 너희들은 삼생 동안 극락에 태어나라 라고 하고 그때 내가 그 계단에서 그 깨금발로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발언냐면은 나의 후배 스님들은 법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법을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 몰라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법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법사가 되리라 라고 거기서 서원을 내세웠고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읽어보세요. 이 법을 듣고 보살은 홀로 조용한 곳에 머물면서 이와 같이 사유합니다. 이들 불법은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지 단지 구원만을 청정하게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발광지에 머무는 보살은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함으로써 자 여기에서 구원만을 청정하게 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좋게 표현한 것이고 그냥 세속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말로만 해가지고는 실천이 없이 말로만 해가지고 이런 경지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계속 욕망을 여의고 여러 가지 악하고 불편한 법에서 떠난 뒤 계를 살핌과 욕망의 분별함을 갖추고 악법과 욕망들의 여임에서 생겨나는 기쁨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하여 머무릅니다.
개를 살핀과 욕망의 분별함이 멈춰진 뒤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집중을 성취하고 개를 살핀과 욕망의 분별함을 뛰어넘어 삼매에서 생기는 기쁨과 행복을 갖춘 두 번째 성경을 성취합니다. 자, 요거를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겠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산스크리트를 다시 집어 넣었어요. 요거는 까마히 이히 르는 흐자가 르로 변해요. 그래서 아이 하면은 인스트루먼털 케이스예요. 그런 그 인수 기구격이죠. 비박담 빠빠까히 아쿠살라이 담마히 아주 쉬워요. 까마는 오용나 그리고 성욕이에요. 그래서 오용락을 비박담 저 멀리 해버리고 빠빠까이라고 하는 빠빠는 악이에요. 악과 아쿠살라 불선법 선하지 않은 다르마 악하고 그 다음에 불선한 법에서 비박담 떠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이 오용락과 악과 불선법을 떠나는가? 자, 그것은 사비따르깜 윗따르까 사윗자라라고 하는데 사는 함께예요. 윗따르까와 윗자라와 함께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윗따르까 하면은 윗 플러스 따르까예요. 따르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도에서 따르까는 논리학을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유가 되는 거죠. 윗차라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윗자라라고 하는 것은 세심한 관찰이에요. 자, 여러분들 선종에 들어가는데 외적인 장애와 내적인 장애가 있어요. 외적인 장애는 뭘까요? 시박을 외적인 장애로는 몸과 말의 세 가지, 네 가지, 일곱 가지는 외적인 장애고 탐진치는 내적인 장애예요. 자, 그래서 윗따르까라고 하는 것은 살핌인데 외적인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외적인 상태를 어떻게 살피냐? 내가 몸으로 하는 행위와 내가 말로 하는 행위가 내가 다른 중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인지 다른 중생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인지를 알아차리고 관찰을 해야만 돼요.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게 윗따르까 살핌이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으려면은 외적인 것만 그 다스려서는 안 되고 내적인 것을 관찰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것을 관찰하는데 탐진치에다가 두 가지를 더 관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정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기적으로 장애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기가 너무 들떠버리는 요소, 들뜸. 또 하나는 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혼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프레젠스, 거기에 현재에 존재해야 되는데 마음이 현재에 존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들뜨거나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학인들에게 강의 듣기 전에 30분 정도는 좌선을 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가고 나는 반드시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좌선을 하고 강의실로 거의 대부분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십지경 같은 것은 그 십지 보살들이 이 법문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 일생 보초들이 그 여기에서 법문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금강정 보살에게. 이 말은 뭐냐면은 본래의
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본래 불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시비 분별을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법을 설명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삼매에 들었다가 나오는 것이 예의죠. 이제 그래야 이것이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뭐가 없어야 되느냐? 들뜸이나 혼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피곤한 사람은 30분 삼매에 들기 전에 삼매에 안 들어도 자줘야 되고, 만약에 들떠있는 사람은 가라앉혀줘야 되고, 그래서 마음을 우위도 아래도 아르고 중간에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탐심이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진심, 왼쪽이죠. 마음이 왼쪽 심장 쪽으로 가면 화를 많이 내고, 오른쪽 간인 쪽으로 가면 집착이 강해져요. 그래서 마음을 왼쪽에도 가서는 안 되고 진심이 생기고, 오른쪽으로 가면 탐심이 생기고, 아래로 가면 혼침이 오고, 우위로 가면 들뜸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어리석은 마음, 뒤로 가도 안 돼요. 숨겨져도 안 돼. 마음이 정면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정면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삼매에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윗자라라고 하는 그 분별 관찰로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마음이 이런 기적으로 올라갔거나 가라앉거나 탐진치라고 하는 것에 물들어 있는지 속해 있는지를 명백히 보고 마음을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대상들을 컨트롤 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무엇이 사라지냐? 욕망을 여의고, 무엇으로? 개를 살핌, 삐딱가로서 욕망을 여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의 탐진치를 윗자라로서 다스리고. 자, 그래서 윗닦아와 윗자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칠악과 뒤에 있는 삼악, 이 그 심리적인 악과 그 다음에 신체적인 악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뭐라고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도구를 가지고 윗닦아와 윗자로 그렇게 도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위베카 잠, 이런 이제 욕망들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위베카 그렇게 분리되어지면, 위베카가 분리해요. 분리되어지면은 뿌리띠 슈캄 프라타맘, 뿌리띠 슈캄 프라타맘 디아남 우빠삼빠다야 비아라띠. 뿌리띠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숙하는 신체적인 행복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희락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죠. 그래서 희와 락이 있는 초선의 경지에 이른다. 그래서 초선에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은 윗다르까 심, 윗자라 사, 그리고 뿌리띠 희, 숙하 락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는 여기에 애깍 같다, 어느 하나에 집중한 일념 집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사실 지금 이런 것이 발생하려면 그 일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초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2선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한 가지, 그 두 가지가 사라지면 되는데, 뭐가 사라지면 윗다르까 윗자라 남 무유빠사마, 우빠사마, 무유빠사마, 가라앉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윗다르까 윗자라고 하는 것이 심사, 관찰하는 거예요. 이 관찰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무심한 무념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윗다르까 윗자라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가장 옆에 있는 옆에 나라에서 침략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그 북한 옆에 있는 그 38선에 그 땅에다가 지대를 묻어놓고 그 다음에 군인을 거기에다가 많이 투입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저 북한을 이제 그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만 남북 통일을 하려면 그러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먼저 거기에 있는 지뢰밭부터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사라지고 철책도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더 높은 산매에 무념산매에 들기 위해서는 이 관찰하는 마음도 쉬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남북이 아주 시정이 되어있지 않았는데 먼저 그거부터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주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 내가 신체적인 그 욕망, 일곱 가지 악을 다스리는 것과 탐진치를 다스리는 것이 어느 정도 숙달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제서야 지금까지 보초병처럼 세워놨던 윗다라까 윗자라라고 하는 살핀과 분별, 심과 사를 그제서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놓아버렸을 때 이제 이거를 진정한 삼매라고 할 수 있어요. 막 관찰하는 마음이 있고 이래가지고는 완전한 삼매에 들 수 없거든요. 자, 2선에서부터 이제 진정한 삼매에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어떤 상태가 오느냐. 자, 윗다르까 윗자라 무육바사마 그것이 가라앉고 아드야트마 삼프라샤다 쨔따서 아드야트마 삼프라샤다 쨔따서 에코띠 바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드야트마 삼프라샷 마음이 내면이 평온해지고 그 다음에 쨔따서 에코띠 바바 마음이 일념으로 일념 집중한 상태 그리고 어비따르깜 어비짜람 사마디잠 그래서 심사 관찰과 분별을 여인 그런 삼매에서 뿌리띠 숙함 희와락이 있는 느비띠암 두 번째 니아남 선에 우빠삼바다야 취해서 비하라띠 머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초선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삐띠, 뿌르띠하고 수카, 정신적인 기쁨, 희, 그 다음에 신체적인 즐거움, 행복감, 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갖춘 상태에서 뭐가 사라지냐? 그것은 윗다르까 윗자라라고 하는 심사, 분별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일념이 집중되어 있고 분별이 다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지극한 기쁨, 지극히 충만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있는 상태가 이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과 마음이 하늘로 달려갈 것 같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쁜 상태가 여러분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애를 써서 얻어야 될까요? 아니요. 애를 쓸 것 없이 달라붙은 번뇌만 씻어버리면, 놓아버리면 돼요. 무엇이냐면은 일곱 가지 악을 행하는 것을 쉬어버리고
마음속에 다 네 가지, 다섯 가지로 여기저기 정신적인 요소로 흘러다니는 탐진치와 그 다음에 들뜸과 그 다음에 혼침이라고 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것을 그거를 미백과 마음을 그것으로 분리를 시켜서 그 마음이 항상 현전하게 하면은 그 마음이 항상 현전하게 하면은 저절로 그런 이제 브리띠 슈카만 있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기쁨과 그 다음에 신체적인 행복감이 있는 그런 이제 제2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2선은 갈고 닦아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덮여져 있는 것만 걷어내면은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걷어내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읽어보세요. 품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 뒤 평온, 알아차림, 올바른 앎이 있는 몸의 행복이 일어납니다. 성인들이 말한 바의 평온과 알아차림이 있고 기쁨은 없으나 행복이 있는 세 번째 선정이 머무릅니다. 그는 행복과 고통이 먼저 버려지고 그 후에 만족이나 불만족의 두 가지도 사라진 뒤 괴로움과 즐거움도 없고 평온함과 알아차림이 청정해진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선은 아주 중요한 단어라서 내가 산스크리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 그는 뿌르띠히 비라갓 우백샤타 비아라띠 스무르띠만 삼프라자난.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뿌르띠히 정신적인 기쁨에 대한 위라갓 라가 탐욕을 비 없애고 그 다음에 우백샤또 평온함과 스무르띠맘 알아차림을 갖추고 삼프라잔 바른 지식을 바른 정지를 갖춘 곳에 숙함자 몸에 숙함자 까에나 프라티 삼베다야띠 몸에 행복감이 프라티 삼베다 누르르 퍼져 있는 상태가 온다. 자, 삼선에 대한 그 설명은 무엇이냐면 삐띠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숙함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삐띠는 하열한 개념이에요. 숙하에 비해서 하열한 개념이야. 왜 삐띠가 하열한 개념이냐면 이 삐띠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기쁨인데요. 이 정신적인 기쁨을 논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치 사막에서 여행하는 사람이 아주 덥고 지치고 목이 말라 있을 때 저 멀리서 오아시스를 바라보면 그 오아시스를 바라보고 마음의 기쁨이 생긴 것을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삐띠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숙하, 몸의 행복감은 무엇이냐면은 직접 그 오아시스에 가서 목욕도 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넘겼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경험되어지는 직접적 행복, 이거를 숙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이 삐띠 정신적인 행복감은 바로 옆에 경계에 뭐가 있느냐면은 옆에 나라에 괴로움이 있어. 그 괴로움 때문에 정신적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행복은 무엇과 쌍으로 일어나냐면은 지금 현재 어떤 괴로운 상태에 있을 때 정신적인 기대감 때문에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관념적이에요.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점점 수행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행복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념적인 것을 떠나서. 자, 그래서 제3선에서는 관념적인 정신의 기쁨으로부터
놓아버리고 실제적인 몸의 즐거움만이 있는 고숙하라고 하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 숙하에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에서 샤띠마 알아차림이 명료하게 있는 그래서 스무르띠 알아차림이 있고 삼뿌라잔 바른 지혜가 있는 그리고 우백가 우백샤 평온함이 있는 그래서 세 가지예요. 평온함과 알아차림과 바른 지혜가 있으면서 몸의 행복감 숙하가 있는 상태의 그런 상태를 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선은 어떠한 상태인가 하면은 이 사선의 상태에서는 사 숙하스야 쩌 뿌라하나 두카스야 쩌 뿌라하나 부르밤 에바 쩌 사우마나스야 도마나스야 요호 아스탕가맛 아두카마슈캄 우백샤 슈무르띠 자 여기서 자 이 사람은 수카 몸의 행복감도 뿌라하나 버리고 그 다음에 행복감만 버리는 게 아니라 두카스야짜 뿌라하나 그래서 괴로움도 버리는 거죠. 그래서 행복과 괴로움, 신체적인 행복과 괴로움을 버리는데 뿌르밤 그 이전에 뭐가 버려졌었냐면 삼선에서 뭐가 버려졌느냐면은 사우마나스야 사우마나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까 삐띠 정신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희로 번역해요. 고라키우 할 때의 희 기쁨이에요. 그것은 정신적인 기쁨 삐띠에 해당하는 거죠. 도우마나스야 정신적인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희우 여기서 고라키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희 기쁨과 정신적인 기쁨과 슬픔은 삼선에서 이미 버려졌거니와 지금 이 사선에서는 숙하 두카 고아락이라고 하는 것도 다 버려져 버리고 아두카마주캄 그 다음에 괴로움도 없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아닌 자 그래서 불고불락이라고 번역을 하죠. 불고불락은 무덤덤한 상태예요. 무덤덤한 우백샤 평온함이 있고 그 다음에 스무르띠 알아차림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는 짜뚜르탐 디아남 우빠삼바다의 베라띠 사선에 머무른다. 자 사선에서 머무를 때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바라보면 그것은 스무르띠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백샤라고 하는 평온함이 있고 그 외에 고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삼선에서는 시우가 다 떨어져 나가서 고락 시우라고 하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양변이 다 스톱되어지고 오직 알아차림과 마음이 평정한 상태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바로 사선이라고 해요. 자, 아까 우리는 삼선에서 삐띠가 왜 버려야 되는지 이 삐띠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즐거움인데 정신적인 즐거움은 정신적인 기대감은 괴로움 옆에 바로 옆에 있을 때 정신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기대감도 그런 즐거움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분별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수카, 행복감마저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거 설명할 만한 사람은 굉장히 없을 거예요. 자, 한번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1번, 행복감은 언제 오느냐? 여러분들 기혈이 막혀 있다가 기혈이 뚫어지면 막히고 체해 있다가 그 다음에 활명수 먹고 뭐 해가지고 뚫어지면은 시원하다 즐겁다라고 해요. 그런데 기혈이 기경팔맥이 다 뚫어져 있어. 몸에 막 기가 잘 흘러가. 그래서 막혔다 뚫어질 때는 즐겁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기혈이 잘 흘러가면은 내가 새롭게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야. 그래서 의학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가장 건강한 상태는 무엇이냐? 내가 몸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건강한 상태다. 내가 뭔가를 할 때 몸에 어딘가를 많이 먹으면 안 돼. 많이 걸으면 안 돼. 무릎에. 이거는 벌써 몸에 어디가 잘못됐다는 신호고 내가 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몸이 완벽하게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수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막힌 것이 다 튀어지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막히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막히는 게 있고 물질적으로 막히는 게 있어요. 정신적으로 막히는 것은 뭘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무엇으로 갚아요? 나에게 배신으로 갚아.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에게 그냥 잘못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잘해줬던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배신 때리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내 생이라도 태어나서 반드시 복수를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표면적으로 할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고상하기 때문에 그걸 표면적으로 하면 돼. 내가 의식으로는 아무 생각하고 잠재의식이 알아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잠재의식에서 알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는 그 우주라고 하는 하나의 원을 이것은 복수해야 될 사람, 이것은 갚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만나야 될 사람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로 잠재의식 속에서 개념들을 분별하고 분리를 해놓고 있고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은 내 마음과 우주는 이게 일체가 돼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기혈이 흐르는 것이 막혀요. 그래서 몸도 막히고 마음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으로 인해서 막혀 있는 38선, 그게 정신적으로 막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막혀 있는 것은 아까 기혈에 이제 막혀 있는 거. 근데 이 신체적인 막힘은 정신적인 막힘하고 연결이 돼요. 정신적으로 뭔가 분노하고 있고, 뭔가 원한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복수를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나중에 저런 사람은 금생이 아니라도 다음 생에는 저런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 라고 한다든지 뭔가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것, 원한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체의 기혈을 막히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죠. 뭐 그 딴뜨리즘 하는 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목에서부터 여기 명치 있는 데까지가 전생의 기억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 내 잠재의식에 있는 한들이 뭉쳐져 있는 게 여기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막혀버리게 돼요. 그러니 이제 분별의식이 있으면 그래서 소리에서 여기가 막혀져 있는 사람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명을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소리를 딱 들어보면 그런 웅 하고 꿍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공명이 잘 안 지르라고요. 그 다음에 웅 하고 꿍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여기가 탁 터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공명이 돼서 소리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막힘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수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이제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는 우펙샤예요. 우펙샤 평온이라고 내가 번역을 했는데 요게 우빠 플러스 익샤예요.
단어를 분해를 하면 익시아는 투시 보다 이제 여기에서 브라딱시아라는 브라디악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 브라딱시아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빠라고 하는 것은 가라앉히다요. 자, 이 사선에서 뭐가 가라앉혀 있나요? 누가 대답 좀 해보세요. 수월스님, 사선에 뭐가 가라앉혀 있어요? 고락희우. 고락희우가 가라앉혀. 그 이전에 네 가지 심사희락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것도 가라앉혔고, 그 다음에 그것의 결과가 고락희우예요. 그래서 고락희우가 가라앉아 버렸고, 익샤, 본다. 뭐를 볼까요? 물의 진실. 심과 물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마음과 물질이 진실로 얕다붙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용어가 윗바시아나라고 해요. 아이고, 어디 갔어? 빨리어로는 윗바샤나, 윗바사나라고 하고 산스크리트는 윗바시아나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은 이제 관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선종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우빠를 적이라고 번역하고 익샤를 조, 빛을 주자로 그렇게 번역을 해요. 자, 적조 말고 또 무슨 단어가 있죠? 적적 성성. 그래서 선가에서 말하는 적적 성성, 적조, 이거는 전부 다 어느 상태를 말하냐면 사선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섬 그리고 초기불교 그다음에 대승불교 다 해서 5선 이상부터는 때에 따라서 강조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이 사선은 필수적인 우리 그 불교에서는 필수적인 상태예요. 이 사선의 상태에서 지혜도 나오기도 하고 신통력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양쪽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 가느냐? 여기에서 관법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지혜로 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신통력이 나오는가? 여기에서 자나에서 사마디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신통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삼선에서 보면 그게 삼브라산남이라고 삼브라잔냐?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른 지혜 왜 삼선에서 보는지. 요거는 지금 질문이 뭐가 나왔냐면은 삼선에서 여기 보면은 스무르띠만 삼브라잔나라고 하는데 삼브라잔나. 라는 단어가 무슨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사실 이 삼프라자나는 이거는 그 빨리에서는 나오지가 않고 여기 산스크리트에서만 나오는데 요거를 삼 플러스 브라 플러스 자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나 자나는 투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뿌라 더 나아가서 아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영어로는 인사이트 통찰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삼 여기에서는 삼마의 뜻이에요. 바른 통찰. 자, 그래서 이 삼선에서는 알아차림과 바른 통찰을 통해서 그래서 뭐가 이 수카, 몸의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도 삼선에서 나온 거죠. 이
삼손부터 알아차림이 원래 없는 건 아닌데 극명해져요. 왜냐하면은 알아차림이 2선에서는 왜 알아차림이 안 나오냐면은 2선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윗다과 윗자라는 없지만 삐띠라는 정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정신적인 요소는 한 번에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삐띠라고 하는 그 정신적인 기쁨이나 윗다과 윗자라고 하는 살핌이 있으면 삿띠가 공존하지 못해요. 그래서 윗다과 윗자라와 그 다음에 삐띠라고 하는 정신적인 요소가 가라앉았을 때 그제서 삿띠가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래서 3선부터 이 생각의 요소들이 1선하고 2선에서 가라앉았기 때문에 3선으로부터 삿띠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